5분 인문학.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장자와 삼국유사에서 신도가와 자산은 백혼무인 선생의 제자였다. 자산은 정나라의 재상이었고 신도가는 형벌을 받아 한쪽 발이 잘린 사람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되자 자산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먼저 오면 자네가 나가고 자네가 먼저 오면 내가 나가겠네. 다음 날 다시 나란히 앉게 되자 자산이 말했다.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나? 나는 자네와 같이 배울 수 없다고. 자네는 그 꼴을 하고 나 같은 재상 옆에 앉으려 하는가? 신도가가 말했다. 자신이 온전한 몸이라 하여 내 몸을 보고 비웃는 사람이 많았네. 하지만 백혼무인 선생님은 나를 19년이나 가르치면서 한 번도 내 발이 하나인 것에 대해 말한 적도 아는 척 한 적도 없네. 자네는 그 선생님 아래 배우면서 재상인 것을 내세우고 있는가? 자네와 나는 몸 안에 무엇을 배워 넣을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데 자네는 아직 몸 밖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일 아닌가? 자산은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빌었다. 장자 덕충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게 인문학에서 줄곧 주장하는 주제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 고승 자장법사는 당나라에 유학할 당시 당태종에게 인정받고 귀국해서 승려로 최고직인 대국통에 오른다. 말년에 그는 강릉 수다사에서 꿈을 꾸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자장이 불법의 요체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 문수보살은 태백산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대답했다. 자장이 태백산에 암자를 짓고 시중두는 이와 같이 지냈다. 어느 날 남루한 옷을 입고 칠구로 만든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맨 늙은이가 나타나 말했다. 에이, 자장을 보러 왔다! 시중두는 이가 답했다. 내가 큰 스님을 받들고 지낸 이래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었는데 넌 누구이기에 미친 소리 하는 거냐? 헤헤, 이놈아, 가서 자장한테 전화기나 해라! 시중두는 이가 투덜거리며 들어가 자장에게 구하자 자장도 미친 사람이겠지 했다. 시자가 나가 노인을 꾸짖자 그가 말했다. 돌아가자. 교만한 아상을 가졌으니 어찌 나를 보겠는가. 말을 마치고 삼태기를 거꾸로 드니 죽은 강아지가 변해서 부처를 지키는 사자가 됐다. 노인이 그 위에 올라타 온몸에 빛을 내며 사라졌다. 이 말을 들은 자장은 아차 싶어 뒤쫓아갔으나 노인을 볼 수 없었다. 자장은 시리에 빠져 바위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자장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당나라 유학파에 당태종의 총애를 받고 귀국해서 신라 최고승의 위치에까지 올랐지만 그는 아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여겨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상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이죠. 이 때문에 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장은 문수보살이 사자의 호의를 받으며 찬란한 빛 가운데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은 남루한 도포를 입고 죽은 강아지를 안고 왔습니다. 문수보살은 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더불어 복과 덕을 지닌 존재입니다. 문수보살 신앙의 내면에는 지혜를 깨닫고 훌륭한 덕과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자장법사도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복덕도 지혜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문수보살은 무지갯빛 황홀과 위 있는 사자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노인의 모습으로 오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덕은 대국통 직위 의자 위가 아니라 시장통, 병통, 난리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황제와 왕의 훈장에 따르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이 하나인 삼태기를 뒤집을 때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거린의 외모에 보살의 속내를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인의 풍모에 걸레의 성질을 지닌 족속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예쁘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속에 담긴 것이 고와야 사람이지요.